8월 2일 금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블록체인 미디어 협회는 오는 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특금법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제화에 대해 집중 토론할 예정입니다. 특금법 개정안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권고한 암호화폐 거래 규정이 반영돼 있는데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은 특금법과 시행령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와 암호화폐 법률 규제가 제정되지 않음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 사례와 방지책 등에 대해 토론하게 됩니다. 미국 프로농구리그와 미 농구선수협회가 게임회사와 제휴해 암호화폐를 이용한 캐릭터 수집 게임을 출시했다고 현지시간 1일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NBA 탑샷으로 불리는 이 게임은 암호화폐를 이용해 NBA의 생생한 장면을 수집하고 이렇게 모은 장면들을 이용해 이용자들끼리 경쟁을 하거나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을 개발한 데퍼랩스사의 대표는 NBA 탑샷에서 농구팬들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좋아하는 선수와 팀을 만날 수 있다며 최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지금까지 없던 방식으로 휴대성과 지속성이 보장된 경험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예수라는 별칭의 로저 버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비트코인.com이 비트코인 캐시에 초점을 맞춘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범시킨다고 현지 시간 1일 디크립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com의 새로운 거래소는 시장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에 앞서도록 하는 것이 주목표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등 50개의 거래쌍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com은 이 거래소가 9월 2일부터 영업할 예정이며 강력한 매칭 엔진과 전문적인 차트를 위한 풍부한 유동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로운 거래소에서는 SLP 토큰의 거래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토큰들은 비트코인 캐시 블록체인에 구축된 토큰으로 이더리움과 같은 기능을 더 많이 제공하게 됩니다. 몰타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사업자 등록 서비스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고 현지 시간 1일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몰타는 최근 조셉 무스카트 신임 총리가 취임하면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과 인공지능으로 운영되는 최초의 정부기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블록체인 아일랜드를 표방하며 정보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를 통해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료적이고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몰타 정부는 이전까지 불가능했던 방식의 서비스도 과감히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3분 뉴스 박하은이었습니다.